K-팝 열풍에 힘입어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우리말로 우리 민요를 부르는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스위스 다국적 합창단을 이끌며 한국 고유의 정서로 관객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인 지휘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앙상블 무지카이로스의 지휘를 맡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이태리 유학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저희가 정착해야 하는 도시를 정하는 가운데 저희 남편 한성호 씨가 이제 이 공고를 발견하고 제네바 오페라 극장에서 단원을 뽑는 공고를 발견하고 저희 둘 응모를 했는데 오디션 날 이제 많은 세계에서 많은 가수들이 왔는데 저희 둘만 사실 그날 이제 오디션에 통과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정착이 결정됐던 것 같아요. 단체가 지휘자 1명, 단원 16명, 총 17명인데 그 17명 안에서 국적이 10개국이 넘어요. 어떻게 보면 의도한 바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평화를 항상 추구하는 제네바에서 또 저희가 음악으로서 여기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음악이란 공통 언어로 작지만 그래도 평화의 소리에 목소리를 좀 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은 무지카이로스의 단장이고 저는 이제 그 음악적인 부분을 이제 맡고 있고요. 무지카이로스의 대표를 맡고 또 그 안에서 베이스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원들과의 소통,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명하고 또 인내심과 지혜롭게 그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친구들이 한국 정서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가사를 잘 몰라도 이게 왜 이렇게 써여진 것 같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그 간극이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한국 정서처럼 이제 노래를 해주는 것을 보고 아 이제 이거는 정말 국제적이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단체, 저희들, 일단 저희 안에서도 굉장한 그 화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항상 추구하고 있고요. 그것을 관중들이 아는 것 같아요. 저희 이 단체와 함께 한국에서도 또 비슷한 어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막연하지만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또 이름도 빚도 없이 살아가는 어느 한 음악가가 그것도 해외에서 끊임없이 그래도 나 스스로를 그리고 또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어서 평생 뭐 작은 노력, 몸부림치고 살아있으니 이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됐으면